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운동을 끝나고 이제 딱 집에 가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4시 14분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저는 촬영을 위해서 먹는 거지 뭐. 제가 배가 고파서 절대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맛있게 먹으러 가볼까요? 입소 장바구니. 오늘은 제가 먹을 조합을 정해놨어요. 새로운 걸 먹을 것이냐, 내가 생각했던 조합을 먹을 것이냐. 그래, 아는 맛이 맛있지. 부닭가루 보나라, 리얼치즈, 소세지 하나.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없네요. 나중에 샌드위치 편의점별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 리뷰 한번 찍어볼게요. 방금은 C였고 이제 GS로 넘어갈게요. 아이돌 샌드위치 먹을까? 새로 나왔나 봐. 뉴 괜찮지만요? 제 방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집 앞에 편의점이 앉아서 먹을 데가 없고 꾸려 먹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편의점 다 털어왔어요. 진짜 까르고 찌라면 가르프를 넣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줄게요. 30초 돌려줬으면요, 면을 한번 뒤집어주세요. 왜냐면 물이 전체 다 잠긴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던 면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익었는데 위에 있던 면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30초. 이제 면이 한 85% 90% 익었거든요. 지금 면이 다 익으면은 먹을 때 다 불어버려요. 나머지 안 넣은 액상 소스 넣어줄게요. 불닭 소스와 캡사이신 한 바퀴 추가하고요. 이제 잘 섞어주면 빨리 먹고 싶어요. 여러분, 리얼 치즈라면하고 불닭 까르보나라나 조금 더 매콤한 거 원하시는 분은 불닭 까르보나라보다 그냥 불닭볶음면 먹으시는 게 맛있어요. 나는 좀 여유가 더 돼 하면은 물 대신에 우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진짜 그건 더 맛있어요. 시럽은 뭐 이 마요 소스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 먹으면 되겠죠? 닭꼬치를 순살로 먹는 게 맛있겠다. 우와. 밥이랑 소스랑 착착착착 비벼가지고 고기랑 같이. 도시락. 소스는 마요 소스인데 약간 케첩 들어간 그런 느낌? 궁금해서 사온 아이돌 샌드위치. 가운데 딸기잼 하고 위에도 계란에 마요네즈 범벅 있고 밑에도 뭐 피클 양파 이런 양배추 다진 범벅이고 해가지고
우유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걸 그랬나? 우유로 만들어 먹어도 캡사이신 넣고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행복해. 순살의 그 닭보다는 느낌? 닭을 갈아 넣은 듯한 느낌? 편의점 먹방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편의점 가가지고 직접 못 먹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먹으니까 좀 더 맛있게 활용해서 먹을 수 있어서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원래 눈치 안 봤지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약속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